네,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최혜윤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혜윤 씨,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 첫눈이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겨울의 길목에 들어섰죠. 겨울을 준비하는 입동이 되면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이것을 하느라고 눈코뜰 수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이곳의 현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동장군의 기세가 몰려와도 하얀 겨울을 맘 편히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든든해진다는 우리들의 슬기로운 겨울나기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걸음걸음 발걸음마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고즈넉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골의 아기자기한 정취가 가득 느껴지는 마을이거든요. 이 낮은 돌담길 그리고 이 푸근한 시골 내음, 정말 오밀조밀 아기자기함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시골 정취가 가득한 마을이에요. 좋다. 여유와 평화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이 마을, 이쯤 되면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어르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마을 곳곳을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이곳 회인면 어떤 곳인가요? 여기 회인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유서 깊은 고장이에요. 여기는 옛날 고을 원님이 사모보던 인산객사가 있고 선비들이 공부하던 향교가 있고 임금님이 재진하던 사직단제가 있고요. 엄청 유서가 깊습니다, 여기가. 옆에 잔치집이 있어요. 아주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잔치집이요? 예, 예. 오. 한번 가보실래요? 좋아요. 예. 찾아 가봅니다. 예. 잔치는 또 제가 빠질 수 없죠. 멀지 않은 곳에서 그 현장을 바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맘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오, 김장하는 날이군요. 어머,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와, 지금 김장하시나 봐요. 재료 손질부터 해서 꽤 걸리셨겠는데요? 어제서부터? 푸른 하늘 아래 맑은 물 마시고 자란 대추가 각종 채소와 한데 어우러져 빨간 양념과 사랑에 빠진 날입니다. 김장김치 먹고 김장을 싶습니다. 각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경로당에 한 박스씩, 마을 경로당에 한 박스씩 드리고 이제 힘든 분, 당신이 못해주시는 분들 좀 이제 전해드리고. 김장, 분명 고된 일임은 분명하지만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담아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왔는데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안에 여기 줄기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이렇게 발라요. 그냥 이렇게 쭉쭉 바르면 돼요? 이렇게? 쭉쭉 발라요, 발라. 재밌죠? 혜윤 씨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잘하죠? 네. 저도 사실 어릴 적엔 엄마 옆에서 재료를 전해주기만 했지 이렇게 배추에 양념을 지금 바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배추도 엄청 많은데 지금 총 몇 포기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00포기. 200포기? 규모가 지금 200포기 정도를 해본 적이 다들 있으세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회이면 주부 구단들에게 200포기쯤은 이제 식은 죽 먹기랍니다. 이 마을은 그러면 김장을 매년 옛날부터 쭉 해오셨던 거예요? 가을 일을 끝내려면 김장이 다 해야죠. 가을 일 끝나는 거죠. 싸우고 하고 하다 보니까. 배추를 따오신다고요? 이거 배추 농사를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다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보통 귀한 김치가 아닌데요? 지금 이곳엔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은 귀한 농산물로 겨울을 준비하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이 발라놨죠? 저번이 이 정도 어때요? 이런 것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저 지금 잘하고 어머님들 있습니까? 어머님들이 잘한다. 이게 산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발라면서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다 준비해놓은 거에 색칠공부만하니까 쉬운 건가? 김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우리 고유의 풍습이죠. 사실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그래 보람도 느끼고. 재밌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갓 담근 김장김치 속 시원하고 아삭한 무의 조합. 생각만 해도 군침이 폭발하는데요. 이 맛의 정점을 찍게 하는 짝꿍이 또 있죠. 수육 있어야죠, 수육. 지금 김장하는 날이라서 수육.
보쌈 김치 먹어야 되니까, 보쌈에서 먹어야 되니까 수육 삶는 거예요. 김장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수육입니다. 앞다리살부터 목살, 삼겹살 등 넉넉하게 삶아낸 수육고기에 갓 버무린 겉절이는 진토배기가 따로 없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주시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나 장갑 금방 벗었으니까 맨손으로 하나 줄게. 아유, 손맛. 안 가져가도 돼? 야, 또 이쁜 언니가 또 가해 붙지 말고 드시더라고요. 맛있어 보여요. 어때요? 아유, 어머니. 주신 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손맛이요, 손맛. 엄마의 손맛. 맞아, 맞아. 손맛이요. 한 번만 더 또 주시는 거예요? 안 삶아도 돼. 야, 어떻게 실컷 먹고 왔습니다. 아우, 드신더라요. 밀당까지. 어머님들이 잔뜩 계세요. 어머니, 갑니다. 고마워요. 아~ 고기도 맛있고. 맛있어. 그쵸, 그쵸. 아우, 내가 만든 거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누구 남주네? 어머니 드릴까요? 그럼, 가을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 김치 줍니다. 한 잔씩 달라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한 건 뭐 고생의 새발의 피지만 같이 열심히 만들고 또 이렇게 수육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그 함께한 과정이 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 감독님 입으로 막 지금 고기 들어가고 난리 났거든요. 어머님들이 먹어보라고. 일단 먹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 시끌벅적함. 그리고 맞아. 여기서 먹는 이 수육이 이래서도 맛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번 아가씨가 예뻐서 게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소문 듣고 또 내 맛있는 냄새 따라 하나 둘 모여든 주민들. 이렇게 한 데 모이니까 정말 잔치를 방불케 합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하는 행사 보면서 좀 어떠세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본연의 그 저기 일도 많으실 건데 이렇게 소선수범 참여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육으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시 열일 모두의 돌입. 박스에 담아 정갈하게 포장하고 나니 제 마음이 다 넉넉해지더라고요. 이제 포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박스가 포장이 된 게 와, 여기 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된 게 노인회관으로 간다고 제가 아까 김장하면서 들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 겨울에 이제 회관에 모이시잖아요. 그럼 식사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부락마다 25개 부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 내 김장 요정으로 활약을 했다면 이번엔 배달 요정으로 변신해봤습니다. 늘곡리 마을회관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장 왔습니다. 김장 왔습니다. 힘들게 아유,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그래도 이 지금 김장 김치 만나고 계신 거죠? 예. 어떠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해주니까 이렇게 먹지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예. 어떻게? 바로 저렇게. 네, 저렇게 먹어야 돼요. 그럼요. 어머니 밥솥에 가고 너무 맛있어. 칼국수에다가 또 김치찌개에다가 그냥 뭐 부침개도 또 탁짝짝짝 그렇게 여러모로 해먹을게요. 잘해먹을게요. 김장김치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넘어 사랑이자 정신 그리고 온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재료로 어르신들 맛있는 김치 드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김치 받아보고 계신데 맛 먹어보면 어떠세요? 무지하게 좋지요. 여럿이 먹게끔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맛있어. 분야에서 다 뭐 맛있어. 어르신들도 이 김장김치를 굉장히 마음과 그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전해주니까 마음이 좀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보람이 있지. 힘이야 들지만은 여럿이 또 이렇게 먹고 즐기고 하니까 좋고 또 이렇게 갖고 오면 또 좋아가서 맛있게 드시니까 그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날. 배달까지 마치고 나니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는데요. 어머니! 김장김치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회인면 어르신들께는 김치 잘 전달했거든요. 아유, 잘하셨어. 네. 비도 오는데 잘하셨어. 이제 어르신들 김장김치 덕분에 그래도 이 겨울 내 마음 한구석은 좀 따뜻하게 든든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 연중 행사잖아요, 김치가.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니까 그냥 따뜻한 겨울 맛있게 잡숫고 경로당 따뜻한 방에서
참 즐겁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또 즐겁게 그리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겨울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도 겨울 건강하게 잘 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비 오는데. 김장, 고된 만큼 나눔의 미덕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랜 정 아닐까요? 슬기로운 겨울나기 덕분에 마음 깊은 곳까지 푸근해지는 겨울날이었습니다. 네, 요즘 집집마다 김장하는 풍경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지는 건 여전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김장하면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연례 행사와도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의면 주민분들의 손맛이 더해져서 탄생한 이 김장김치를 받으시고 어르신분들은 아, 이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쌓여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네네. 올겨울 잘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김장김치에는 저 혜윤이의 손맛도 살짝 들어갔으니까요. 우리 회인면 어르신 분들 겨울 든든하게 그리고 맛있게 행복하게 잘 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보은군 회인면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혜윤 씨까지 비 오는데 김장하느라 네. 너무 많이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날은 춥지만 이렇게 나눔이 있는 김장 덕분에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